문화재청에서 발간한 영조 규범에 실려 있는 실제 적용된 갈구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맞춤과 이은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사례들을 시리즈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에 대한 별도 설명은 드리지 않겠으니 화면을 참고하시고 연습해 보기기 바랍니다. 통도사 대웅전 평주 상부 결속. 통도사 대웅전은 다폭의 팔적 지붕 건물로서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재건한 것이다. 대웅전의 평주 상부는 창방이 짜 맞춤을 하였는데 좌우 창방은 연가를 튼 평주 상부와 업된 산지 이음을 하였다. 평주와 창방의 업된 산지 이음은 기둥을 중심으로 좌우 창방이 기둥을 감싸고 기둥과 장부 맞춤을 하였으며 그리고 창방의 장부폭 절반을 걷어내고 업된 후 산지를 이용하여 창방 장부와 기둥을 결속하였다.